이번 순서는 첫 선을 보이는 신문 브리핑입니다. 제주 지역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한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간지들은 일제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먼저 한라일보입니다. 일면 톱기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전했는데요.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확진자의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6일까지가 제주 지역 감염증 확산의 최대 분수령이라는 제주도 발표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 중국인 확진자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지난달 26일로 감염증 증상 2-3일 전부터 전염 위험성이 대두된다면서 지난달 24일 제주에서의 이동 동선에 제주도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인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도민 9명이 격리 조치됐고 격리 기간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6일까지라고 전했습니다. 한라일보 문화면 보시겠습니다. 제주 도립예술단 5곳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해마다 늘지만 운영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5개 도립예술단에 배정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산하면 전체 지원 예산에서 운영비 비중이 8%에 못 미치고 운영비는 무대 완성도와도 연결된다는 지적을 내놓았고요. 예술단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제주신보입니다. 일면에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냐 폐기냐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심사될지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로부터 본회의까지 절차가 산적해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신보 7면에서는 오라 관광단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마무리된 자본검증에 이어 오라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제주도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기로 했는데요. 이달 중 개발사업심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심의에서 원안 또는 조건부 의결이 나오면 후속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부결될 경우 제주도가 심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재민일보로 가봅니다. 3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총선과 보궐선거 변수로 작용할지 예비 후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각종 행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정치 신인 등 예비 후보들이 유권자를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SNS나 전화 선거 운동 등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습니다. 또 총선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내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예비 후보들의 걱정도 전했습니다. 재민일보 사회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옐로카펫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옐로카펫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진입로로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의 영역을 마련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옐로카펫을 설치하면 미설치 장소보다 차량들이 17.5% 감속 주행한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올해가 사업 시행 5년차지만 지난해까지 도내 21개 초등학교에서만 설치돼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일보입니다. 제주시가 지역 농업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900여 곳 가운데 정상 운영하는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 주요 기사로 전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나 임대업, 건축업 등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도 31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6년 정기조사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일보 5면에는 전기차 충전소 얌체 주차 소식을 다뤘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의 전기차 충전소나 제주시청의 충전소 등에는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공간만 차지하는 차량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장 충전이 급한 차량이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충전 방해 금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충전 구역만 단속 대상으로 규정해서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앞으로 정부의 건의에 단속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제주도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